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여기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용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용있는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모든 죄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쓰러지는 것,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들고 하시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지혜 없음을,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경산중앙교회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학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눈키즈, 중등부, 고등부 행축이 각 부서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참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전쟁과 핍박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 보는 곳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많은 사역 중에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드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듣는 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 본당 그레이스홀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됐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간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제339회 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이 한 주간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8명의 훈련생들이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체계적인 복음 제시 방법을 배우며 관계전도와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으로 무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해외선교부 온라인 기도회 27번째 모임이 온라인 중으로 진행됐습니다. 튀르키예 한갈렙 선교사, 인도네시아 배정조 이내양 선교사의 사역 나눔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가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번 주간 행복 매뉴얼은 태신자를 구역으로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준비된 구역 모임을 통해 귀한 복음의 선물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6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티켓 판매는 주일에는 본당 로비에서, 주중에는 행정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계급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누락 또는 수정은 본당 로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9기 새벽기도 500영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명단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고 누락 확인 및 참여는 본당 로비에서 가능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 훈련생을 24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유아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감사예배에 있습니다. 17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2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적은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양적은통 수익금은 난방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서정임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이종현 목사의 위임 감사예배가 9일 토요일 오전 11시 성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드린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힘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000번 드릴게요.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16-2고요. 김한수 또 박미정 집사님의 차남 이시연 아기 16-9고요. 최훈재 김혜진 성도의 장남 최강준 아기 순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 아기 정말 수고하신 우리 박 집사님께 이렇게 앞에 오시죠. 예. 이렇게 정면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시연이 예. 꼬물꼬물 얼굴을 또 보여줘야지. 자, 얼굴을 그치. 예. 얘가 광화문 집회도 다녀온 애입니다. 얘가 지금 아닌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을 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꽁꽁거립니다마는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인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억수로 올랐다고 그럽니다. 예, 반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강준아기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 역시 이렇게 아프실까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아이고 강준이 꼬물꼬물 지금 잔다. 기도선 손을 모으고 너도 예,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강준이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라도 대신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저도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준이가 나아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뚫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생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하 태평으로 삽니다. 예. 아, 또 역시 천정부지를 오르고 있는 금값. 예. 아, 여러분 오늘 주일로는 오늘부터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6일날 3시 공연, 7시 공연 티켓 판매가 있죠. 티켓이 잘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 지인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나 또 이렇게 선물해야 되는 분들에게 거기 가을에 선물용으로 3시, 7시 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원작 책을 선물 드리려고 교회에서 500권이나 준비했는데 금요일을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굶뜨다가 뭐 좋은 거 있다 그랬더니 진짜 빨라요. 진짜 와
대신에 이 책은 로뎀에 비치해 두시니까 따로 구입을 하시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티켓을 구매하시면 여러분 좀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브로셔도 만들었으니까 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도 참고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영상 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다음 주말 토요일 날 3시 7시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런 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런 날이라도 나 자신을 정직하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드러내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드러내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죠. 하나님,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피를 기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기에 부족하였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됨도 내려놓습니다. 연약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주의 은혜 주여 고쳐주시는 은혜를 기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들이 좀 있죠. 여러분 또 이름 제가 말씀드리면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아주 유명한 헬린 하우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또 기록한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 좋아하시죠? 또 탕부 하나님, 아니 탕부 탕자 이상하다 탕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또 최근에 출판된 책이죠.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이라고 김종원 목사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농담이고 박수 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런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이분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까 좀 아찔해지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로 기독교 신앙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이 이분의 책을 읽어보든 안 읽어보든 이분의 어떤 뭐랄까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목회자들에 녹여져 있는데 정말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변증해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만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할 수 없도록 기독교 신앙을 잘 풀이하고 변증해낸 분이에요. 기독교 서적 가운데 해마다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꾸준히 사랑받은 거의 매해마다 1위,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오는 책인데 그게 뭐냐면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죠. 여러분 제가 이 팜플렛을 왜 아까 들어보였냐면 티켓을 구매하면 여러분 드리는데 뒷면에 보면 C.S. 루이스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엑기스를 정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해서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면
이미 그러면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도록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가지고 나왔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죠. 역시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근데 이제 책 제목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뭔 놈의 책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인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 어? 스카치 테이프도 아니고 스크루드라이버도 아니고 뭐 스크루지, 나 그 스크루지 안다 그것도 아니고 뭔 놈의 스크루테이프인가?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책을 기록할 때 가상의 악마, 가상의 마귀를 생각하는데 이 고위급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스크루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비틀다, 꼬집다, 스크루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테이프 어떤 의미예요? 결박시킨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던 성격을 이름 속에 녹여내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박하고 꼬고 비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 제목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갖는 느낌이, 야 그거 뭐 괜찮네, 친근하게 느껴지면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뭐야, 좀 기분이 나빠, 뭐 영싸한 느낌이야. 그러면 의도가 맞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그냥 뭔가 꼬여있고 뭔가 결박시키고 억압하고 그런 거죠. 자,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고참마귀인데 이 고참마귀가 자신의 조카이면서 신참마귀, 신참악마인 워무드에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꾀할 수 있는 각양의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편지가 이 책이에요. 그러면 워무드는 뭐냐? 성경에 나오죠? 워무드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물의 3분의 1이 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만자도 죽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별 이름이 뭐냐? 쓴숙. 이게 영어로 말하면 워무드. 이 책에 나오는 신참마귀의 이름이 여기서 오는 거죠. 워무드. 저는 악마나 마귀나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같이 사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 책에서는 마귀가 유혹해야 될 사람을 또 어떻게 부르냐, 사람.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 유혹할 대상을 환자. 자, 또 이 책에서는 원수가 나옵니다. 에너미가 나와요. 원수 누굴까요? 사단 입장에서 원수가 누구일까요? 이제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깊어가는 가을에, 낙엽도 우수수 지는 이 가을에 신앙의 양서를 한 권쯤은 여러분 읽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최근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대한민국에 나와서 그동안 파리만 날리던 이 서정가가 막 북적이고 난리가 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을에 기독교 고전으로 돌아가서 한 권쯤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야, 나는 도저히 나는 책을 못 읽는다. 나는 막 일평생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읽은 책이 다섯 곳도 안 된다. 나는 그냥 난독증. 책을 읽었다 그러면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주보 3면인가요? 여기 또 나옵니다만은 QR코드를 딱 클릭하시면 경산중앙교회 북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교회가 승인을 해주면 여러분이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돈을 다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셔서라도, 아니면 다음 주 65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 추상미 감독의 이 원작을 가장 잘 드러낸 이 공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어쨌든 간에 책을 통해서 또 어떤 내용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정말 이 가을에 영적으로 깊어지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유혹하는가 중요해요. 따라하십시다. 거짓말로 유혹한다. 거짓말로 유혹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와, 대단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아,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귀가 처음 활동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등장해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더라 하더냐? 라고 말하니까, 아니,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아니라고, 다 허락하셨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제 뱀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그 안에 뭔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괜시리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서 괜히 그냥 사람들을 애매기는 그런, 그냥 정말 악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 마귀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8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원수가, 자,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 입장에서 누구라고요? 하나님. 원수가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베푼 축복,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첫사랑의 그 따스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둬가실 때가 있다. 거둬가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원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이도 자기 자녀들이 홀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얘기를 해요. 그때가 기회라고, 그때가.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제가 오디오북도 소개했는데 오디오북으로 잠깐 한번 듣고 오도록 하십시다.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원수도 처음에는 약간 제압할 태세를 갖춘다. 실제로는 미약하게 드러낸 것인데도 인간들에겐 굉장해 보이는 임재, 달콤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단 말이지.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오래 가진 않는다. 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후원이나 장려책들을 죄다 거두어들이니까. 물론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건 아니다. 인간들이 의식하는 경험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지. 원수는 피조물들이 제 힘으로 서게 내버려 둔다. 흥미는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 때에도 의지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지. 예, 뭐 먼저 이해되십니까? 왜 그때가 기회이냐? 흥미는 다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무만 남아있을 그때. 그때가 왜 기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게 딱 맞춤하인 그런 기회니까. 이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못 만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더라도 홀로 서기를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도록 하지만, 마귀 입장에서는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원망하도록 만들기에 딱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면, 마귀의 본질이 본래 그래요. 본질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의 기록을 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옛뱀, 마귀, 사단은 다 같은 얘기예요.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 중에 마귀에 대한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나누다 또 뭐 분리하다라는 디아발로라는 이 동사에 이제 파생되어졌죠. 그러므로 디아블로스란 뭐냐? 나누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간질하는데, 나누는데 성경을 보세요. 뭐 하려고 나누는가? 뭐 하려고 이간질하느냐? 온 천하를 꿰기 위해서, 꿰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꿰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건 대답을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휴 퇴무심하고 좀 뭔 소리 하나, 전설의 고향 얘기하나, 이런 곤란해요.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마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온 천하를 마귀는 꿰는데 뭘로 꿰는다고요? 거짓말로. 거짓말쟁이다, 거짓으로.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대단한 학자거든요. 여기에 서문에서 쓰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했냐면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딱 얘기하고 시작해요. 이렇듯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로 온 천하를 꿰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그냥 불평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혹의 때가 왔어요. 바벨론 포로, 절망의 시기잖아요. 이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나는 최고의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그 오해를 오늘 본문에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의 표현대로 신앙생활의 기쁨은 싹 다 사라지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아있을 그때, 흥미는 사라지고 의무감 남아있을 그때,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속으면, 만일에 딱 속았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어떻게 유혹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유혹을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너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한마디로 뭐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 부르짖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찾으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지금 이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마귀에게 기가 막힌 전략이라고, 이거는 안 통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비밀 병기를 하나 똑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 그냥 도어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은 한 해로울 게 없다. 그게 마귀 입장에서 해로울 게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그게 심지어 신앙적인 깨달음이고 어떤 막 가슴 복받쳐놓은 은혜고 결단이고 회개를 할지라도 그냥 돌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방해받을 것도 없고 해로울 것도 없다.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그냥 놔두라는 거. 왜? 그냥 느끼고 생각만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 되면 우리의 꿰매 넘어가는 거라. 은혜 받아, 놔둬라. 그런데 행동하지는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계속 그들의 신앙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될 거니까 그거는 옳거니 우리의 밥이지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디오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 새로운 회개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라. 글재주가 눈꽃만큼이라도 있거든 이 경험에 대해 책을 쓰게 하고 글쓰기는 원수가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 죽이는데 종종 탁월한 효과를 내니까.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 테이프.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다리 내놔라 막 이런 게 아니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정말로 와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2027 한인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다고. 이건 정말로 위험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대로라면 이 국민 투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차별금지법이 그냥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동성결혼이 통과될 수 있는 위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건 성가신 일이고 아니, 네가 안 나서도 누가 대신한다, 가만히 있어라. 에이 설마, 이게 마귀의 절. 그래서 건강보험 대보험 그 뭐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는 국민연금도 동성인들에게 허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잖아.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에이 설마 어디 그런 일이, 속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 경산주안교회는 행동해야 될 일이 있다면 행동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면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마귀의 전략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냥. 하여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행동하라. 말씀대로 행동하라. 말씀대로 행동하라. 말씀대로 행동하라. 오늘 본문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에 앞서서 뭐라고 돼 있냐면 11절 제일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인 거죠. 약속에 선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박혀져 있어요. 이게 여기야 한 번이 아니고요. 14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라고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가면, 말씀을 따르면 행동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따라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도 같아. 프란시스 체인이라는 사람이 쓴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란 동화가 있는데요, 작은 마을에 빨간 트랙터가 있었대. 사람들은 이 트랙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는데 좌우간단이 하여튼 이게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농사 지을 때 트랙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했냐, 앞에서 밧줄 매가지고 끌고 뒤에서는 밀고 그렇게 사용했어.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쇳덩어리를 앞에서 땡겨가지고 끌고 뒤에서 밀고 얼마나 힘들어. 그 밀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농부 데이브가 창고를 청소하다가 저쪽 구석에 트랙터 매뉴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불러다가, 이야, 하루 만에 우리 동네 밭 전체를 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 미쳤냐고, 너 어디 돌았냐고. 그래서 무시했어요. 근데 데이브가 이 매뉴얼을 밤새 열심히 읽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진짜 밭이 다 갈려져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따라 그 빨간 트랙터를 켜고 농사를 지으니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더 나아가서 다른 마을에도 그 트랙터를 빌려주게 되어졌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의 모양이 뭐냐면 그 빨간 트랙터를 밧줄 끌고 쇳덩어리를 땡겨가지고 어떻게든 농사 지어보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트랙터는 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동을 시켜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제공해 놓으신 인생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모든 판단이 다 녹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말씀이 기라면 기고, 기도하라고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이 행동하라고 하면 행동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령이 말하고 있나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포켓몬고라고 들어보셨죠? 포켓몬고 게임이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 뭐 아이들이 잘 모르겠는데 작고 그 귀여운 포켓몬을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가상이지만 있는 것처럼,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포켓몬이 어디 나타났다, 어디에 등장했다, 그럼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을 잡는 거죠. 그런데 대만에 70세 할아버지 가운데 첸산위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켓몬고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보통 이제 이거는 어린아이들, 젊은 애들이나 하는 것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 홀딱 빠져가지고는 원래 이제 손자가 뭐 하고 노나 싶어서 들여다 봤다가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자전거에다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가지고 설치하고 포켓몬이 나온다라는 그 마을을 계속 따르면서 포켓몬고를 이제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뭐냐? 포켓몬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자전거에 스마트폰을 이제 설치를 거치대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뒤지지 않고 빨리빨리 포켓몬을 잡고 싶어가지고는 자전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는 더 많은 스마트폰을 쫙 거치하도록 완전 레이더망처럼 그렇게 심지어 몇 개까지 걸 수 있도록 만들어놨냐. 보세요. 보여주세요. 예. 64개의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저렇게 개조한 거예요. 저 자전거가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공작새 자전거랍니다. 저게 공작새. 자,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까지 했죠? 왜 저렇게까지 했죠? 포켓몬 잡으려고, 포켓몬 찾으려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 곳곳에 숨어있는 포켓몬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이런 뭐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도 책도 읽고 공연도 하겠지만 우리가 마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책에서 마귀가 원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성찬식을 진행할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새롭게 하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학을 통해서든 어떤 공연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떡과 피를 기념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다.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성찬식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여 기도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연합되어지는 역사를 이끼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떡을 기념합니다. 잔을 기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기도로 여러분이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찬 캡슐을 본인 앞으로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기념할 텐데 캡슐을 제일 위에 있는 투명한 비닐을 벗겨서 전병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비닐이 아니라 얇은 투명한 비닐만 벗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손들을 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좀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을 꺼냈으면 캡슐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전병을 잡고 기다려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고귀한 명령을 받들어 떡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으로 전병을 깨뜨려서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에 이어서 잔을 기념할 텐데 캡슐에 손잡이를 잘 잡고 이제 남은 뚜껑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흐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천천히, 도움이 필요하면 손으로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 나는 죄인이라는 뜨거운 고백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데려가 주셔서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찾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대표해서 장갑을 끼고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잔은 앞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등단해서 서는 것은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손잡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혈액형을 조사한다면 우리의 혈액형이 뭐라고 판별되어 나올까요? 우리의 혈액형을 지금 검사한다면 뭘까요? 주의 보혈이죠. 주의 보혈로 혈액형이 판명이 날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보혈로 한 가족이다 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혈액검사를 한다면 천국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면 주의 보혈로 판명 날 거라고 말했는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족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의 보혈로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주여 더 시간 흐르기 전에 올레가 가기 전에 이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정말로 주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원래 사역 주제가 다음 세대인데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게 하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님들이 하나 되어지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길을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여 기도하십시다.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산주안교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역자와 또 중직자와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몸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경산주안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엮어주시를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는 제 역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성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종교에 오늘 청난 새가 되더라도 주님 안에 사람들이 없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피 받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산주안교회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의 보혈로 거듭나고 한 가족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교회 내용을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손 높이 들고 오른손 높이 들고 존귀한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가정을 내리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귀의 유혹을 넘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